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트롯계의 아이돌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의 한 주 스케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에는 무려 방송만 7개가 넘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8월 8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K스타의 도원 차트가 진행됩니다. 우리 이찬원님과 도경환님.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진행과 함께 이찬원님 어떤 노래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녁 8시 50분부터는요. JTBC 토파원 25시 방송이 진행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는 못 나가지만서도 우리 이찬원님과 함께 하면은요. 전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최태원 SK그룹 회장님과 함께 그리고 전현무 씨, 이찬원님이 MC를 봅니다. 벌써부터요. 우리 인기 동영상에 올라가고 큰 관심을 받습니다. 물론 시간은 밤 11시 30분에 좀 늦기는 하지만서도요. 낮잠 주무시고 그때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찬또야 어디가 방송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이찬원님 어떤 귀여운 모습 또 어떤 센스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유튜브 채널 찬또의 어디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 8월 10일입니다. 선미의 쇼토브가 유튜브로 방송을 타고요. 그리고 KBS ETV 편수토랑이 진행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찬원님이 어떤 요리에 도전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3일입니다. KBS ETV 불후의 명곡.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센스 있는 멘트로 우리 가수분들과 함께 재미난 웃음을 선사하고 또 노래를 선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무려 방송이 7개입니다. 이찬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찍을 맡고 있는 막내. 맥주가 너무 올드한. 샵. 감사합니다. 샵. 예순 5개만. 샵도 그냥 우물정이라고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최태현 회장님이 어떠한 의견을 내자 이찬원님 깊은 감동과 반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게. 이때 중요한 거 우리 전현무 씨가 너 그러다 SK CF 찍겠다. 이게 사실 말이라는 거는 씨앗이 됩니다. 누군가 말을 한마디 던지면요. 요게 바로 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게. 우리 전현무 씨가 최태현 회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아니면 500만원을 가진 이찬원님이냐 그리고 밸런스 게임 질문하자.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원 이찬원. 우리 최태현 회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500만원을 가진 이찬원님이라고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물론 식자에 담 방송 내용 중입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말은 씨앗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꼭 우리 이찬원님 SK그룹 최태현 회장님과 친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찬원이 워낙 파워 팬덤을 갖고 있고 인기가 많은 만큼 SK CF 하나 찍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기. 이번 식자의 담 대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예고편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식 산업화를 위한 진격의 토론회. 차찬원 우태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랩질입니다. 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MC 자리는 더 이상 노리지 않겠습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이러다 SNS 연예대상 오시겠어.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을 맡고 있는 막내. 맥주가 너무 올드한. 샵 예순 5개만.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게. 샵도 그냥 우물정이라고 그래. 일단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나요? 네. 네.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하고 계세요. 아, 전 맞팔이에요. 네. 저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이 한식을 공급을 하겠느냐.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하고 계세요. 저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반성까지 해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찐으로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산업화를 위한 진격의 토론회. 4천원 우태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옆집입니다. 살짝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MC 자리는 더 이상 노리지 않겠어요.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이러다 SBS 연예대상 모시겠어.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을 맡고 있는 막내. 제가 너무 올드한. 샵 65개의 맛.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게. 합도냐 우물정이라고 그래. 일단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나요? 네. 네.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 하고 계시죠? 아, 전 맞팔이에요. 네. 저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이 한식을 공급을 하겠느냐.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 하고 계시죠? 저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반성까지예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찐으로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산업화를 위한 진격의 토론회. 4천원 우태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옆집입니다. 살짝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MC 자리는 더 이상 노리지 않겠어요.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이러다 SBS 연예대상 모시겠어.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을 맡고 있는 막내. 제가 너무 올드한. 샵 65개의 맛.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게. 샵도냐 우물정이라고 그래. 일단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나요? 네. 네.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 하고 계시죠? 아, 전 맞팔이에요. 네. 저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이 한식을 공급을 하겠느냐.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 하고 계시죠? 저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반성까지예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찐으로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산업화를 위한 진격의 토론회. 4천원 우태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옆집입니다. 살짝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MC 자리는 더 이상 노리지 않겠어요.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이러다 SBS 연예대상 모시겠어.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을 맡고 있는 막내. 제가 너무 올드한. 샵 65개의 맛.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게. 샵도냐 우물정이라고 그래. 일단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나요? 네. 네.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 하고 계시죠? 아, 전 맞팔이에요. 네. 저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이 한식을 공급을 하겠느냐. 보는 시야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맞팔 하고 계시죠? 저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네요. 반성까지예요. 아니, 정말 SK 광고 찍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억을 가진 전현무냐, 500만 원을 가진 이찬원. 500만 원, 이찬원.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찐으로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분 자리가 바뀌실 것 같아요. 깜찍을 맡고 있는 막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샵 예순 다섯 개의 맛. 샵돈이 우물정이라고 그래. 감사합니다. 저 또 부러운 게 또 전현무 씨가 맛팔하고 너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